자, 이렇게 해서 그죠. 38가지 명상 주제를 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죠.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 두 가지 남았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제 11장에서 지금 들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은, 자, 1에서 음식에 혐오하는 수행이 있죠. 그죠. 자, 음식에 혐오하는 수행이 있는데, 밑에를 보면, 요, 음식에 혐오하는 인식입니다. 됐죠? 여기서도 인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음식이 혐오하는 것은 뭡니까? 인식은 문제죠? 아니까? 맛있는 거 맛있다 하는 거는 인식은 문제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음식이 혐오하는 인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어딘가 하면, 예, 235쪽입니다. 사제를 구분하는 수행이 있죠, 그죠? 사제죠, 그죠? 235쪽입니다. 저 보면 이 사제를 구분하는 수행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38가지를 냈고 나머지 두 가지 남은 거는 음식에 혐오하는 인식과 235쪽에 있는 사제를 구분하는 수행입니다. 사제가 뭡니까? 지수화풍이죠. 그죠? 불교에서 말하는 경고물질입니다. 불교에서는 물질을, 그죠? 물질을 최소 단위로서 인정하는 것을 지수화풍 사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제를 구분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자, 내 몸과 이 세상 물질을 확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해체해서 보기의 대표적인 겁니다. 해체해서 보기 하려면 뭡니까? 또 대한민국에서 누가 떠오릅니까? 그죠? 또 제가 떠오르죠. 그죠? 제가 지는 말 아닙니다. 그죠? 우리 상자부 불교를, 상자부 불교에 남겨 선생님들이 스스로를 위박자 와중이라 불렀습니다. 자, 해체를 쓰라는 자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해체에서 독이라고 한 겁니다. 됐죠? 제가 지내 말은 하나도 없어요. 한글로 살짝, 그죠? 좀 생말로 옮겼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요 두 가지를, 이제 11장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11장 맨 길에 가면은, 여기서 11장 종합적인 타이틀이 뭡니까? 삼매를 안 했죠? 왜냐면 11장 맨 뒤에 가면은, 삼매의 이익에 대해서 있잖아요. 삼매의 특징과 이익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1장은 통틀어서 삼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장에서는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에 혐오하는 인식과 두 번째는 사제를, 그죠? 분석하는 수행. 그럼 세 번째는 삼매의 이익. 종합적으로 크게 다섯 가지로 삼매의 이익을 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제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그죠? 첫 번째가 음식에 혐오하는 수행입니다. 이거는 이제 1번입니다. 이제 무색계 다음에 하나의 인식이라고 쓰라는 음식에 대한 혐오하는 인식의 수행을 개설하는 것에 이르렀다. 여기서 뭡니까? 핵심 키워드가 음식이죠, 음식. 그죠? 음식. 아하랍니다. 원어로 보면 아하랍니다. 속이 도체에서 붙인 것을 이 음식을 강조하고 있고, 음식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죠? 음식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부자부사 선생님은 주석까지요. 그럼 음식이라는 어떤 근본 주제가 나온 겁니까? 경에 나타나는 음식에 대해서 부자부사 선생님이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 음식이 뭐냐? 이거를 이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음식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가져오기 때문에 음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냐면, 원어가 아하라거든요. 음식은. 이래야 되죠. 이거를 우리는 음식으로 뭐 중국에서 식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하라를 설명하는 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를 좀 아하레티로 되어 있죠. 그죠? 이 동사를 갖고 설명합니다. 자, 이 동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적두가 아하고요. 걸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걸어는 요새 영어로 말하면 캐리입니다. 캐리입니다. 나눈다는 말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아하는 이쪽으로 하면 되죠. 저쪽으로 아니고 이쪽으로. 기본 저쪽이거든요. 기본 저쪽의 의미가 이쪽으로 의미됩니다. 그럼 뭡니까? 아하는 뭡니까? 이쪽으로 가져와 진 것. 이 말이죠.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음식은 뭡니까? 내 쪽으로 가져와 진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가져오기 때문에 음식이란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보면 아하리티 되죠. 그죠? 요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가져오기 때문에 음식이란다. 자, 가져온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러죠. 기본은 이건 가져온다는데, 생계하는 것. 이걸 내야 되겠죠? 그죠? 생계하는 것. 그 다음 또 뭡니까?
등장시킨 것,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음식은, 그는, 실제로 그렇죠. 음식은 바로 먹으면, 자, 바로 먹으면 음식이죠. 음식은 힘을 생기게 하죠. 그렇죠. 내 몸의 활력을 등장시키죠. 키도 크게 하죠. 그죠? 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먹는 음식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가지 음식이죠. 네 가지 음식은 총 수십 군데에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그렇죠.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네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 선생님 뭡니까? 당연히 주석가니까, 그죠? 경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네 가지 음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가져오기 때문에, 즉, 그죠? 생기게 하기 때문에, 자, 음식이다. 그것은 네 가지가 됐죠? 부다보다 스님이 자기만도 지내서 네 가지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초기 여러 군데서 부처님께서 음식은 네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번이 뭡니까? 먹는 음식. 중국에서는 단식을 이용했습니다. 됐죠? 먹는 음식. 먹는 음식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일반적인 음식입니다. 먹는 음식.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뭐랬습니까? 감각적 초급 음식. 근데 우리 대중은 뭡니까? 감각적 촉은 뭐를 생기게 합니까? 감각적 촉은 느낌을 생기게 하죠. 그렇죠. 눈하고 이거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눈과 대상이 만나는 거를 삼사화 미촉이랍니다. 눈과 대상과 눈의 아르마리가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걸 여기서 말하는 감각적 촉이랍니다. 됐죠? 여러분, 이 감각적 촉이 확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느낌이 나요. 근데 느낌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목숨을 두고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역시 막 뽑혔다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현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게 느낌이잖아요. 좋은 느낌. 괴로운 느낌은 성물러가, 물러가. 좋은 느낌만 돌아.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뭐 스마트폰부터 해서 온갖 게 안에 막 듬뿍듬뿍 물을 담아 어떻게 됩니까? 서울에 올라오면 전 먹으면 안 되는가? 지하철 다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곱 명 중에 한 칸에 일곱 명 앉아요. 대구, 부산은 여섯 명밖에 못 앉습니다. 이것도 지역 차별입니다. 광주, 대구, 부산, 뭐 대전, 지하철인데는 전부 여섯 칸밖에 안 됩니다. 서울은 일곱 칸입니다. 왜? 특별시니까, 그죠? 수도서. 그죠? 일곱 명 딱 앉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의 한 여섯 명 정도가 있잖아요. 여섯 명 정도는 오래됐어요. 안 그러면, 그, 꼭, 그냥, 그래, 뭐.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물론 우리가 인식, 정보도 가르쳐 줍니다만은, 그거를 통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느낌은 뭐를 통해서 옵니까? 감각, 접촉을 통해서 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당연하고, 촉이 있는 부처님께서 아주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음식은 느낌을 가지고 불러일으키는 음식이죠. 아, 죄송합니다. 감각, 접촉은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음식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중요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음식이기 때문에 감각 접촉을 음식이라고 합니다. 되죠? 그래서 그거를 반대로 하면 촉식이 되겠죠, 그죠? 그 촉식 기억나죠? 저 감각 접촉 음식입니다. 그 마음속 의도의 음식입니다. 자, 우리가 일으키는 의도는 뭡니까? 전부 음식입니다. 그렇죠? 의도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의도는 우리 요새 말하는 업입니다. 업과 의도는 100% 동의합니다. 됐죠? 업은, 우리 업은 엄청난 음식이 됩니다. 그렇죠? 왜? 음식은 에너지잖아요, 그죠? 음식이 됩니다. 업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무시라. 내생에 또 태어나야 돼요. 내생에 안 태어나면 업을 해서 어떻게 사냐? 선업을 많이 지은 분들은 내생에 안 태어나면 업을 하죠. 근데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뭡니까? 뭐예요? 내생이 태어난다고, 그죠? 제가 뭡니까? 업이란 뭘 생각합니까? 액을 되죠. 아이고, 무시라. 그죠? 야옹! 멍! 아이고, 무시라, 그죠? 하기 위해 개를 움직여야겠구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의도는, 이것도 뭔가, 내생에 태어나는, 중간 음식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아르마리야말로 또 음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르마리를 음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왜, 가족이기 때문에 음식이라고 했죠. 왜 이 네 가지를 부처님께서 음식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뭔가를 정장시키고 뭔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무엇을 가져온가? 먹는 음식은 영양소를 여덟 번째라는 여덟 가지 물질을 가져온다. 여덟 가지 물질은 뭡니까? 지수, 화풍, 색, 향미, 영양소. 되죠? 암담한 사람들은 무슨 뜻이죠? 그래서 암담만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뭡니까? 무슨,
개혁이라고 하지 말아보죠. 기분 쓰나 부시키고, 그죠? 그 순간, 불교에서는 이 여덟 가지를, 물질을 깔아놓은 기본 덕이라 했었죠. 중국에서는 구사로서 8, 4, 9생으로 있었는데요. 이 여덟 가지가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수, 화풍, 색, 향미, 영양분.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여덟 가지를 깎아주잖아요. 그죠? 음식을 먹으면은, 그죠?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은 영양소를 여섯 번째로 하는 여덟 가지 물질을 가져온다. 자, 두 번째. 강박접촉의 음식은 세 가지 느낌을 가져온다. 아, 먼저 들었죠? 그죠? 강박접촉은 인간이 몸을 매다는 느낌을 가져온다. 느낌은, 젊은 느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느낌은 세 가지로 경서 이야기되는 겁니까?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 됐죠?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속 의도의 음식. 자, 그죠? 우리는 의사식은 뭘 가져옵니까? 세 가지 존재. 즉, 욕해, 새끼, 무식해, 재생연결을 가져온다. 됐죠? 예?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아르마리의 음식은 재생연결의 순간에 정신물질을 가져온다. 그죠? 우리 아르마리는 뭡니까? 금생의 이 아르마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 생은 맨 마지막 아르마리가 죽음을 마음으로 딱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생은 최초의 아르마리가 톡 일어나죠? 그게 재생연결식이라는 거죠. 됐죠? 그리고 식을 뭡니까? 가져온다. 그죠? 그러니까, 식도 뭡니까? 내생에 재생연결식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로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초기에 적어도 수십 군데에서 했잖아요. 음식은 이 네 가지 음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됐죠? 단지 먹는 것만 음식이라고 부처님께서 표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죠? 오히려 이 네 가지 음식 중에 하나만 물질적인 음식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정신적인 음식입니다. 그렇죠? 우리 감각 접촉은 느낌을 가져오고, 업은 뭡니까? 다음 생에 재생연결, 즉 뭡니까? 윤회를 가져오고, 그 다음 뭡니까? 지금 여기 있는 아르마리, 이 식은 뭔가 재생연결식을 다음 생에 최초의 아르마리를 가져온다. 됐죠? 그러니까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정장시킨다는 의미에서 네 가지를 음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죠. 자, 3번입니다. 이건 좀 중요한 점 제가 처음에 좀 자세히 합니다. 3번입니다. 이 가운데서 먹는 음식이 있을 때 집착의 두려움이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음식은 두려운 것입니다. 어디에 됩니까? 먹는 음식이 있을 때 집착의 두려움이고, 그렇죠? 음식이 집착합니까? 종종 합니다. 그죠? 저는 있잖아요. 저 출발한 지 지금 36년이 되었거든요. 총이 가면서 제가 제일 부끄러운 게 뭔지 압니까? 예? 총은 도체에서 부처님께서 보전해서 맞다주라고 나오거든요. 음식에서 적당함을 아는 자가 진정한 비구라고. 진정한 비구 정도가 아니고 수행의 궁금한 첫 출발이라고 부처님께서 도체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보전해서 맞다주. 그죠? 보전해서는 음식에서 맞다주 적당함을 아는 것. 됐죠? 그죠? 말은 참 좋습니다. 예. 저는 그 음식에서 적당함을 알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엇이 아직까지도 무엇이 적당한지 모릅니다. 근데 요새는 한번 크게 되면요. 그 남 안 아픈 거죠. 세 가지를 하보면요. 뭔가, 병으로 세 방을 확 맞고 났더만은 조금 정신이 들어갖고, 아, 요새는 뭡니까? 아, 요 정도. 그래도 아직까지 적당한 걸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그건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요만큼 살 뺐어요. 그죠? 음식에서 적당한, 그렇죠? 음식은 뭡니까? 음식이 있을 때 집착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사실은, 그죠? 안 집착은 가지면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딱 되어 있잖아요. 그 음식은 먹게 되죠? 그것도 뭡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두 번만 먹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가장 큰 집착의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렇잖아요. 요새는 우리가 뭐 깊게 늘린 게 다 음식이고요. 지천으로 늘려갖고 맛없는 건 아예 주도 안 먹지만, 그죠?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난방이나, 지금도 난방이든지, 탁발에서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도, 나가고 탁발 못 하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날은 쫄쫄쫄쫄 굶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야말로, 가장 큰 집착의 두려움을, 저는 여기에 대해서 큰 공감이 합니다. 아, 감각 접촉의 음식이 있을 때, 다가가는 두려움이 있고, 마음속 의도의 음식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재생의 두려움이 있고, 아르마리의 음식이 있을 때, 재생연결의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두려움의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진 이런 음식 가운데서, 이런 먹는 음식은 아들의 살코기 비유로 설명해야 하고, 이것도, 부처님 선생님이 대주석가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아들의 살코기 비유는 뭡니까? 우리 아들의 모기 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한 경입니다. 부처님께서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나한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출각한 성인들한테 있잖아요. 이 특히 제가 그 사람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음식을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 주가 수행자는 음식이 빠지면 안 되고 음식을 뭐라 해야 되는가 하면 아들의 살구기처럼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들 살구기 그 보신 분들 있죠? 무시무시하는 비유입니다. 그죠? 자, 그죠? 저 부모가 있잖아요. 그죠? 아, 그 가난 애를 데리고 사막을 건너갑니다. 사막을 건너가는데 길을 잃어버려갖고 이제 가지고 물도 다 먹어버리고 그죠? 음식도 다 먹어버리세요. 그죠? 사막은 건너야 됩니다. 그죠? 그 어떻게 됩니까? 뭘 모르겠어. 살아도 걷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그죠? 그래서 내 말이 뭐지? 도저히 먹을 게 없으니까, 그죠? 어떻게 됩니까? 애야, 한 명 더 나오면 되지. 그래갖고 있잖아, 그죠? 아들을 달아먹고 사막을 건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는, 진짜, 통탄들이, 그 이 사람들이죠? 그걸 건너갖고도 땅 가슴을 치면서, 내가 아들 고기를 잡아먹었다고. 그리고 살았다고 이렇게, 그죠? 스스로를 치면서 울부짖으면서 건너듯이 비구도잖아요. 이게 지금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요. 기구도, 신도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아들의 고기를 먹고, 그 아들 고기 어떻게 그 살아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사람 안 죽잖아요. 그렇죠? 윤회의 사망을 끊으려면은 신도님들 갖다 준 음식을 아들의 살고기처럼 생각하고 먹고, 윤회의, 그죠? 이 사망을 끊어야 된다고 하신 말씀도, 어이구, 뭐, 솔로 어서 끼치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비유입니다. 부처님들이 때로 있잖아요. 정말로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최고 무서운 비유죠. 아, 아닙니까? 저기 우리 몇국 보살님들 벌써 인상이 확 찍어졌어요. 그렇게요. 우리 스님들한테 이렇게 무시무시한 비유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 먹는 음식은 아들의 살코기 비율처럼 설명해야 하고, 감각 접촉의 음식은 가죽이 벗겨진 소의 비율. 이게 한경 아들 살코기 경에 있잖아요. 이, 뭡니까? 네 가지 뷰가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어느 분이 우리 카페에 질문을 했었죠. 제가 이거는 우리 카페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내가 한 발에 했듯이 본 거는 초기불전연구원 카페에 들어가고요. 뭐 아들이나 고기나 뭐 이런 거 해주고요. 검색해 보시면은 그 경이 나타납니다. 그걸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무시무시한 경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이 벗겨지는 소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그죠? 감각접촉이라는 것은 가죽이 벗긴, 소가 가죽이 벗겨져 있었으면 얼마나 그 겨우겨우죠? 그런 거로 비유를 하셨고요. 마음 속 의도의 음식은 활활 타는 숲 구덩이의 비유로, 아이고, 제목만 들어도 소리 못 삭히치죠, 그죠? 아르마리의 음식은 100개의 창의 비유. 100개의 창으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뭐, 적을 공격한다, 이거 아니다. 100개의 창으로 내가 찍힌다는 그런 거로 우리도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아들의 고기 경기는 정말로 좀, 스님들이, 그죠? 아주 막, 어떻게 보면, 손을 못 삼키칠 정도로, 부처님께서요, 출가자들한테 경청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아들의 고기 경은. 자, 출가자가 음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음식은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음식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죠? 우리 먹는 음식은 아들의 살구기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감각접촉은 가죽이 벗겨진 소처럼, 그 다음에 마음의 의도의 음식은 활활 타는 숯불 구덩이처럼, 그 다음에 아르마리는 100개의 창의 찔린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뭡니까? 음식이 나오니까 부다부다 스님의 요즘은 직업정신이 투철하시죠? 직업을 해서 되는, 죄송합니다만. 그렇죠, 그죠? 주석하니까 되니까. 음식, 음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자다가 자도 그랬을 겁니다. 뻑뻑 잡으시다가 음식 아니면 바로 뭡니까? 내가 음식이 쫙 나오면 뭡니까? 내가 음식 쫙 나오고 비유까지 쫙 나와서 그냥 이렇게 딱 했을 겁니다. 순식간에 했을 겁니다. 옛날에 컴퓨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지금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보사 선생님 하겠죠. 제일 중요한 것만, 특징만 이렇게 맞춰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네 가지 음식을 설명하시고, 227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죠, 음식의 경호하는 인식의 수행에서 음식은,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먹는 음식만이 해당된다. 요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4번입니다. 이런 네 가지 음식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보는 것으로 분류되는 먹는 음식만이 여기서 뜻하는 음식이다. 그런 음식에 대해 겸허하는 모습을 취함으로써 일어난 인식이 음식에 대해 겸허하는 인식이다. 됐죠?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 음식을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명상 주제로서의 음식은 먹는 음식이 여기서 해당되는 거. 어디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5번에서는 5번 이하에서는 그럼 음식의 기모하는 인식을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이거를 10가지 단계로 나눠서 10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5번입니다. 이 음식에 대한 기모하는 인식을 닦아야 한다는 평상시절을 배우면서 한 구절에 대해서 의심이 없도록 하여 뭔가 한절라도 혼자만 물어서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본 것으로 분류되는 먹는 음식에 대해 열 가지 형태로 혐오스러움을 봐줘야 된다. 자 여기서 음식에 대해 음식에 대해 혐오하는 인식이죠. 그 핵심은 뭡니까? 음식이 혐오스럽다는 것을 봐줘야 됩니다. 됐죠? 그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읽어보는 자체만으로도 수행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뭡니까? 자, 음식은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뭡니까? 바로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그 수행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책을 읽어보는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음식을 혐오하는 인식을 개발하는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요, 열 가지 형태로 혐오스러움을 반주해야 된다 했습니다. 열 가지가 뭡니까? 꼭 적어놨지, 5번에서도 착발을 하는 것으로서, 구하는 것으로서, 먹는 것으로서, 분비물로서, 저장되는 것으로서, 소화되지 않은 것으로서, 소화된 것으로서, 결과로서, 배출하는 것으로서, 묻은 것으로서, 뭡니까? 제목 말로 봐도 대충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뭔가 음식이 혐오스럽다는 인식을 개발해야 됩니다. 됐죠? 이건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음식이 혐오스럽냐 하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수행자는 뭡니까? 이건 전부 선생님들한테 기본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선생님들은 되겠습니다. 수행자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음식이 혐오스럽다는 인식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됐죠? 외교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예. 당연히 집착이 떨어집니다. 됐죠? 집착이야말로 갈래의 가장 큰 모습이잖아요. 됐죠? 그죠? 그래서 음식에 집착하는, 이거를, 뭡니까? 그 떨어뜨린다면, 이런, 강한 어떤 혐오에 대한 인식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혐오스럽다는 인식을 개발하는 것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10가지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그래서 1번이 뭡니까? 탁발을 하는 것으로 써있죠? 그죠? 자, 탁발을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선생님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탁발을 가는 그 자체가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불편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큰 위력을 가진 곳, 도단에 출마한다는 밤새 부채님의 가르침을 여기나 수행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탁전에 뜨거나 보르소에 떠나서는 손을 보고 마시는 것과 씻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 절규를 비절한 뒤 목욕을 하고 자리에 앉아 명상 주제를 서문 마음에 답변하고는 일어나서 바로 아가사를 수하고 사람들이 붐비지도 않고 한정함을 행복을 주고 거듭한 물이 꼭 깨끗하고 시원하고 쾌락한 곳인 고향의 숲을 떠나 성스러운 한적함의 기쁨을 들어간 채 공동묘지를 항행하는 제칼처럼 바로야 그냥 음식을 위해 말을 봐야 한다. 이 자체가 뭡니까? 이 자체가 힘없었다는 겁니다. 됐죠? 이걸 읽어보는 것이 됩니까? 전 다른 것보다도 그 시대 있잖아요. 부다로사 스님 시대, 그 이전 시대에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런 대강 쭉 읽어봤습니다. 됐죠? 그 옛날에는 스님들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실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없겠습니까? 이 좋은 곳에서 나와서,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말고 건강식이 비싸지, 그죠? 그 숲속에 있잖아요. 이 좋은 곳에서 나와서 탁발하러 간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탁발을 뭐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공동묘지를 향해 가는 제칼처럼. 제칼은 왜 공동묘지로 갑니까? 지금 여기 공동묘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 만들어가는 공동묘지 아닙니다. 자, 부처님 시대나 이때는 공동묘지는 어떻게 보면 묻지 않고 시체를 있잖아요. 일정은 말 밖에 일정은 몇백 미터, 제곱미터 되는 그걸 해갖고 그거다가 시체를 갖다 던져놓는 겁니다. 됐죠? 던져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제칼이나 아니죠? 그렇죠, 그죠? 멧돼지는, 그죠? 와서, 하는 겁니다, 그죠? 왜, 우리 그 사장에서, 그죠? 열 가지 공동묘지 관찰 나왔죠, 그죠? 그래서 자세히 나왔어요, 그죠? 공동묘지 관찰 나왔습니다, 그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죠? 탁발하러 가는 것을 공동묘지를 향해 가는 제칼처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 자체가 벌써, 그죠? 겸허스럽다는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번에서 있잖아요. 그 점점점점 말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에 제일 밑에 보면 그죠? 사원의 뜰보다 더 혐오스러운 사원 밖의 길을 봐야 한다. 그러면 8번은 뭡니까? 자, 그루터기나, 맨 밑에나 그루터기나 가시가 있는 길을 만날 수도 있고, 물살에 뱀 울퉁불퉁한 길을 만날 수도 있다. 그래서 혐오스러운 말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9번에도 보면 그죠? 그 가로는 어땠는가? 229쪽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죠?
자, 마을 때문에 있어서 사나운 코끼리, 마을 등을 위협을 피하기 위해 마을 골목을 의심삼게 합니다. 이게 또 형성을 본다. 여기서 생각은 힘들고 괴롭다, 이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뭡니까? 10분에서 결론이 뭡니까? 이제 두 번째 줍니다, 10분에. 아, 참으로 음식은 힘으로서는 것이구나, 라고, 이와 같이 탁발하는 것으로서 힘으로서는걸 봐줘야 된다. 됐죠? 탁발감 두 번째가 되죠. 두 번째 단계는 음식을 구하죠, 그죠? 음식을 구한 그 자체로도 힘으로서는 것이라는 점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힘으로서느냐, 그죠? 11번에 보면, 11번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우기천에는 걸음을 짓는 곳마다 종아리까지 진흙탕에 빠져 발이 부러잡힌다. 개우성들, 그죠? 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여름철은 어떻게 된다, 공제철인가, 거의 몸이, 그죠? 질풍에 날려 온 쓰레기와 건초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다녀야 된다. 그 집집마다 그 대문이 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생선 씻은 물, 고기 씻은 물, 사시 씻은 물, 침, 고, 개, 똥, 돼지, 개, 똥, 돼지, 똥. 한국 요새는 없죠, 그죠? 인도만 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지금 떠난 지 15년 돼서 모르겠어요. 인도는 우기철 되면 진짜 가와입니다. 예. 도심대도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거 지금 그대로 다 봅니다. 그 다음에 탁발을 하려고 집에 들었으면, 12번에 집에 들었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예? 그죠? 그, 보십시오. 자, 239 전국, 뭐, 어떤 자는 깎아주고, 저기 가보시고, 대리생도 깎아주고 오겠어요. 아마 문닦아 이런 겁니다. 문닦아가 요새 말하면, 좀, 그, 배하는 말이거든요. 이래서, 머리 깎은 사람을, 그냥, 그런다. 요새 말하는 참을 좀 심한 말은 못 나오겠군요. 저기는 뭐, 깎아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신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이런, 그죠, 힘으로서는 것도 경과해야 되고, 그, 어디냐, 그래서 13번인가, 이와 같이 말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하여 나오기까지 물과 진흙 등 힘으로서는 것을 음식을 위해 밟아야 하고, 보아야 하고, 참아야 한다. 그래서, 아, 참으로 음식은 힘으로서는 것이더라고, 이와 같이 음식은 구하는 것으로서 힘으로서는 봐줘야 된다. 그럼 세 번째 뭡니까? 먹는 것. 먹는 자체로 힘으로서는 것이라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15번인가, 그것을 찌그러 때려 아름다운 모양이 읽어질 때 덩이를 만드는 입에 넣으면 아랫면은 절구의 역할을 하고, 윗면은 절구공의 역할을 하고, 완전히 해체했다는 걸, 혀는 손의 역할을 한다. 마치 개밥을 속의 개밥처럼, 자, 이빨의 절구공으로 그것을 부수어서 혀로 이리저리 돌릴 때 혀 끝에 있는 맑고 묽은 침이 그것을 적시고 혀 중간 부분 자세히 묘사를 해줬거든요. 제가 못 썼습니다. 그렇다면 지가 먹으니까 내 옆에 사는 게 이런 무슨 벌써 많이 하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게 감도 없습니다. 그럼 신문권입니다. 자, 그가 요같이 이곳 침에 적시면 그 순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특별한 문화인가 냄새와 화남 보람은 개가 그렇게 개가 토해내 놓은 와이어 그처럼 와이어 그것도 아니, 사실 맞는 말인데 그죠? 지 입에 대어지니까 지 눈에 안 보인다 모를 뿐인가 아닙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으로서 힘으로서 나 각체에서 분비물로서 와이어 그냥 말하는 것은 다 종지분이죠. 자, 그러니까 담즙, 가래, 고름, 피, 음식물을 삼켜 안으로 들어갈 때 그쪽으로 저쪽으로 뭐 고름도 나오고 저쪽으로 그런 건데 그죠? 대상 아니고 되겠죠? 집에 가서, 그죠? 감히 보시면 집착이 많은 분은, 그죠? 그죠? 아마 정이 뚝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정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음식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무슨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저장되는 곳으로서, 해보셨죠? 그죠? 저장이 어디 됩니까? 그죠? 저쪽으로. 자, 그래서 18번, 요, 맨 밑에 보면, 100년 동안 식지 않은 오물통과 같은 장소에 저장된다. 예, 그거 맞죠, 그죠? 이와 같이 진행된 것으로서 형성받네. 자, 소화되지 않은 것으로서, 소화되지 드릴 뜻이 되지, 지금, 그죠? 근데 저하고 똑같아갖고, 뭐, 이거 뭐, 이런 거 아무 상관 없을 때, 예, 저녁만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 아니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그죠? 소화되기 전까지는 232종이라고 뿌려서 두 번째 줍니다. 소화가 되기 전까지는 시력 같은 어둠에 가리고 각가지 썩은 냄새에 오염된 바람이 순환하고 악취가 나고 혐오스러운 악세스러운 그런 장소에 있다. 대조 소화되지 않은 것은 혐오스럽습니다. 그럼 20분의 7번 소화된 것으로서 소화된 것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예. 그죠? 그래서 소화될 때 마치 검은 등의 광석처럼 검은 등의 상처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 말로 거품 을 뿜으면서 흙손으로 이겨서 관에 채우던 눈은 흙채운 대변이게 말이셨죠. 예, 배설이 되는 것을 보이고, 소변에 대한 방광을 채운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됩니까? 자, 소화가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 소화가 되어서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예? 아름다운 부채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 경기에 100톤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소화가 될 때, 21쪽, 21번은 두 번째 줄입니다. 소화가 될 때 이것은 머리털, 몸털, 톡톡, 말톡톡,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을 생산한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못 쓰는 거다. 그 다음에 9번은 뭡니까? 배출을 하는 것으로서. 그렇죠? 이건 알고 되겠죠? 예? 이렇게 없었네요. 선배가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묻은 것으로서. 아, 이거 무시라, 그죠? 그죠? 예? 이거 알고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자, 그래도 내 마지막이니까 좀 24분 몇 밑입니다. 그것들이 이 문들에 묻으면 날마다 씻어서 불편하고 불쾌하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을 닦으면 손도 다시 물로 씻어야 한다. 그렇죠, 그죠? 이 가운데 어떤 것을 닦으면 두 번, 세 번 소똥과 진흙과 향기로운 가루로 닦아도 개모습이 가시지 않나. 이와 같이 묻은 것으로서 개모습. 됐죠? 자, 이렇게 열 가지로 우리는 묻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혐오하는 인식을 개발해야 된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25분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10가지 형태로 혐오성으로 반조하고 주름을 치고 이렇게 생각을 칠 때 그에게 먹는 음식은 혐오성 상태로 분명해진다. 그런 거, 표상은 그득그득 반복하고 잡고 많이 공부진다. 그가 이와 같이 할 때 장이 들을 것 같다. 5가지 장이, 그죠? 그죠? 우리 이때까지 계속 봤습니다. 40가지 먹는 음식을 할 때. 5가지 장이가 억압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접 삼매랍니다. 됐죠? 다섯 가지 장애가 억압되어야 그걸 우리는 건전사멸합니다. 다섯 가지 장애는 아시죠? 감각진, 엉망, 저기, 그냥, 대퇴운진, 열등후의 의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렇지만, 음식은 고유성으로서는 심오하기 때문에 본삼매는 이루지 못하고 건전삼매로 만삼, 삼매된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본삼매 못 된답니다. 왜? 근본적으로 보면은 음식은 고유성질이라 그러죠. 그죠? 됐죠? 음식은 우리 아비담마에서,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음식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 물질, 28가지 물질, 그 중에서는 18가지 구체적인 물질에 들어갑니다. 되죠? 그래서 고유성질을 가진 법입니다. 그래서 고유성질을 가진 법은 본삼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은, 우리가 뭡니까? 개념과 법을 구분해야 되죠? 안나띠와 단말을 구분해야 됩니다. 본삼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나띠에 집중해서 되는, 거기서 리미타가 떼야 되는 거죠? 근데 법에서는 리미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고유성질로서는 심화하기 때문에 본삼매는 될 수 없다. 그래서 건접삼매로 많이 삼매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혐오스러운 상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인식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 명상 문제는 음식에 대해서 혐오하는 인식이라는 명상을, 인식이라는 명칭을 갖는다. 되죠? 인식을 개발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분명한 인식을 우리 거죠.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음식에 혐오하는 인식을 통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근접삼매에 들게 된다는 거. 왜? 자, 음식은 이미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음식의 그 깊이는 심화하기 때문에 원삼매는 들지 못한다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음식에 혐오하는 인식을 닦으면은 뭡니까? 자, 7가지 이익이 있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26번입니다. 이익이 7가지가 된다. 쭉 한번 읽어본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맛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거의 마음이 물러나고 부채된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삶을 거두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의 삶을 먹듯이 그는 괴로움을 걷는기 위해 허영심 없이 음식을 먹는다. 이게 사실 참 중요한 일이죠. 음식에 대해서요. 적당함을 알아가지고 뭡니까? 단지 내 몸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먹는 것이, 이렇게 먹는 그런 거를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밑에 가면은 그죠? 이렇게 되면 거기입니다. 그 밑에 줄입니다. 자, 다섯 가닥의 감각지원망에 대한 탐욕을 철저하게 알게 된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물질의 무적기를 꿰뚫어 안다. 됐죠? 다섯 가닥의 감각지원망을 철저하게 알기 때문에 물질의 무적기를 꿰뚫어 알게 된다. 이게 네 번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소화되지 않은 것들의 혐오성을 통해 몸에 대한 만지킴의 수행을 성취하게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몸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죠? 성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섯 번째는 뭡니까? 부정의 인식, 부정상의 수준하는 도착함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죠? 들었다는 인식이, 그죠? 훨씬 깊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도착함을 통해 금생의 불사를 맛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지에는 적어도 선체에 태어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삼면수행은 뭡니까? 금생 못 깨닫더라도 항상 선체에 태어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